달고 짠 음식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참는 게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짜고 또덜 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들어가는 향신료. 겨자 같은 독특한 향이 나는 강황입니다. 향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다른 향들이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요. 요거트와 양파로 샐러드 소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랑 식당이잖아요. 건강하고 이렇게 조화로운 음식을 다른 요리에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염, 저당 음식 아이디어를 겨루는 요리 대회까지 열리는 건 한국인이 짜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방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38mg으로 1.5배 높습니다. 당류도 하루 58.4g으로 권장량 50g을 넘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 둘의 나트륨 함량을 더했더니 2,874mg이 나왔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을 때 컵라면을 함께 먹는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4명꼴입니다. 평소에 편의점 가서 라면이랑 뭐 주먹밥, 뭐 삼각김밥 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숫자로 볼 때는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맛이 좀 무서지지 않나. 나트륨, 당류 섭취가 늘수록 비만은 물론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2025년까지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 당류를 50g 이하로 낮추는 게 식약처 목표입니다. 한 끼 먹을 때 나트륨, 당류 섭취량 꼼꼼히 확인해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